체크인 시간이 2시부터라 가지고 일단 아르바트 거리를 돌아댕겨 보려고 해요. 빅토르 초이 벽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고려인 출신의 가수, 고려인이라고 한국인은 아니라는 거. 한 3세 이렇게 되면은 그냥 러시아 사람인 거야. 여기가 모스크바의 홍대거리라서 본인의 작품을 여기에 걸은 다음에 파는 곳인가 봐요. 아우, 그리고 또 갑자기 한방눈이야. 러시아는 이 눈 내리는 게 지랄맞구나. 눈이 진짜 많이 내리니까 이게 좀 움직이기가 좀 빡센 감이 있다. 어, 저 고양이 뭐야? 어, 엉덩이 빵실빵실. 와, 토끼. 뭐야, 앨리스 같아. 어, 케밥 176불 괜찮은데? 야, 고기가 진짜 싼 것 같아. 러시아가 땅만 파면 고기가 나오나? 고기가 왜 이렇게 싸? 어우, 아줌마도 너무 담배 피우신다. 어우, 담배가, 어우, 되게 독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 어우, 진짜 쎄. 안나 까레리나. 어, 공연장인가 보다, 여기. 어, 이런 식으로. 아, 들어오실까? 마탕구. 어, 여긴가 보다. 여기가 빅토르 초이 벽입니다. 야, 이 트럭에 가려졌네. 아, 빅토르 초이. 이 아저씨도 팬더 쓰셨구만. 혹시라도 휀다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은 제 음악 채널에 있는 휀다의 역사를 한번 쭉 봐보시면은 뮤지션들이 왜 휀다를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빅토르 최애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면서 관광 명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나는 궁금한 게 왜 하필 이 벽이냐라는 것이 궁금한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네. 어, 이제 드디어 트럭 갔다. 이 그래피티는 멀리서 봐야지. 이렇게 누구나 자발적으로 이 벽에 그래피티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좀 잘 그리시는 분은 빅토르 초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가. 사진 찍어야지. 뿅. 러시아 사람들은 대조국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독일군을 후드려 깠는지 그런 사진 자료들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좀 역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영어 병행 표기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존심 때문인 건지 자격지심 때문인 건지 판단이 안 서네. 이 앞에 탱크들도 포진을 했었구나.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그 전까지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까지는 했는데 이 러시아 민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빵 줘? 였단 말이죠.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국민들의 지지율을 한 번에 급등을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때 때마침 독일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까버리는 바람에 뭐 결국 승전국이 되면서 독일로부터 여러 가지 전쟁 보상금을 받으며 그 돈을 가지고 러시아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 기반을 설치를 하게 되는 돈으로 닦아쓰게 됩니다. 심지어 또 독일로부터 승리를 쟁취를 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공산당의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조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공산당에 의해서 지키게 되었다. 뭐 이런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다. 여기 예술작품 판다. 아, 왜 또 프랑스 파리가 있어. 그리시려면은 러시아를 그리시지. 어, 이거 좋네. 어, 러시아를 그렸네. 아, 왜 또 이탈리아를 그려놔. 유화는 필연적으로 이 양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되게 이 물감 자체가 눅진하고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뭔가 홍대랑 인사동을 섞어 놓은 느낌이랄까? 군사와 관련된 걸 왜 이리 좋아하는 걸까? 우리 북쪽 동네 때문에 생겨버린 어떤 편견이겠지.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저금통 깰까 말까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 이 동상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지 아니하는 푸시킨의 신혼 초창기 그의 부인과 같이 살았던 집 앞에 있는 동상 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시킨을 사랑에 맞이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푸시킨 덕분에 그 전까지 러시아의 문학, 러시아어라는 것은 변방의 이민족들이나 쓰는 그런 언어라고 치부를 받았었어요. 그러던 것이 푸시킨의 등장, 푸시킨이 쓴 시가 서유럽권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것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아, 러시아어로도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능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었달까? 러시아 사람들이 푸시킨을 그렇게 위인으로 떠받드는 이유가 한낱 변방의 언어였던 러시아어를 높은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푸시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푸시킨 하면은 뭐 역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요것만 알면 되지. 다른 거는 그냥 알아서 찾아보세요. 오, 굉장히 공산공산스러운 디자인. 누르크 토바리쉬 이 브랏.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오, 씨. 이거 해보고 싶은데? 소련 시대 전화기. 모스크바 올리는 빈마크. 아, 스라스 보이세? 컵홀더스네 이거. 역시 잘 모를 때는 세트 메뉴지. 드라이브 비스. 에따 빠져보시다. 샐러드 오리브이? 알리비? 라푸샤 쿠리냐? 쿠리니? 가가 네야. 끄바스 빠져보시다. 크리스티지노스? 그렇다 빠져보시다. 390루블. 샐러드 예쁘다. 스파스바. 빠져봤어. 오, 완전 소련소련해. 진짜 디자인 소련소련하다. 특히 저 의자, 저 디자인. 얘가 알코올 한 2% 정도 들어가 있는 맥콜 맛이 나는 보리 발효주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음료라고 주장을 하는. 내가 러시아 와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샐러드를 이제 무진장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샐러드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함부로 먹지를 못하거든요.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소련 분위기지만 노래는 미제의 앞잡이 본조비 노래. 이 구소련 시절을 경험을 했었던 러시아 어르신들이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식당도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인테리어, 색감, 디자인, 폰트, 모양 막 이런 것들이 다 소련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좀 색달라. 그래, 음악도 이렇게 옛날 소련 시절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아까 너무 미제의 앞잡이 노래잖아. 마음에 안 들었어.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어. 역시 소련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너희들이 알아? 나도 몰라. 바삭하게 튀긴 밀가루 반죽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밀가루 반죽을 진짜 바삭하게 튀긴 게 아니고 속은 촉촉, 겉은 바삭, 겉바 속촉의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튀겨가지고 안쪽에 소고기 육수가 잘 배어져 있는 그런 맛. 이거 맛있는데? 소련 시절에도 닌텐도가 들어갔던 거야? 15코? 이거 작동은 되는 건가? 먼저 10부터 넣어볼까? 어? 안 들어가는데 아예? 어? 저기 적혀져 있다. 아, 작동을 안 하는구나. 아쉽다. 그냥 데코였어. 근데 여기 러시아에 와가지고 중국인이냐 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전부 다 어? 너 한국인이야? 라고 묻지, 혹은 일본인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도 중국인이냐고 묻지는 않아. 어차피 뭐 똑같은 동양인인데 뭐. 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추워서 쓰는 줄 알았는데 눈 맞는 게 싫어서 쓰는 거였어. 칼각인데? 러시아의 이 디자인 뭔가 저 특이한 색감이 있어. 나라마다 항상 이런 미술작품이라던가 술을 놓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색감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옹기종기 아기자기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 꽃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태양이 없는 날씨를 많이 지내다 보니 꽃그림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문화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꽃그림, 그러니까 꽃이 너무 그리운 거지. 그래서 보일 때 마그네틱가? 하하. 거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르기스탄. 오. 3 200루블. 아. 200루블. 200. 200. 200. 200. 200. 200.
Хорошо. Три, как тр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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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миньбак 누구야? 아 노무현 200루블이면은 3,100원 어? 나 바가지 쓴 것 같아 키르기스탄 맨날 혁명 때문에 힘들어 하셔가지고 여기 러시아까지 저렇게 부인 데리고 오셔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신데 그냥 뭐 도와줬다 생각해야지 지금 관광객도 없고 힘든데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잖아 아씨 아 뼈 아픈데 이거 3,000원? 이거 한 1,500원 각도 안 나오는 건데 호구 잡았다고 생각하겠다 아 아니 아니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3개 2배? 여기도 똑같네 아 Здравствуйте 우바스 야스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가 없대요 러시아의 스타벅스 어떤지 한번 봐봅시다 아메리카노 아진? 아진? 마잘로스다 아니요 털 사이즈 молоко или сливки добавить вам? I don't need that как зовут? 이안 이안 내 본명을 사람들이 다들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안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해외에 나오거나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이름으로 활동명을 하고 있고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어 키릴 문자로는 이렇게 적는구나 신발에 녹은 눈이 녹아가지고 러시아는 바닥 닦는 것도 일이겠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밖에 있는 눈을 묻혀가지고 실내 온도 때문에 신발에 묻은 눈이 녹으면서 이 바닥이 흥건해지잖아 뭐 어떻게 매시 매분을 항상 닦아가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캐리커처 화가신데 이분께서 계속 캐리커처를 그리라 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500루블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됐다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1,000루블로 내려가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500루블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 순간 응? 500루블 할까? 말까? 좀 고민했잖아 근데 저게 짐이 될까봐 난 그게 걱정이거든 여행 남은 지 한 일주일? 한 3일 정도면은 캐리커처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남았어 여행 날짜가 구겨지고 찢어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름 그래도 자기 기술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시는 게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타이밍이 또 안 맞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에는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만나야만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모스크바의 홍대 젊음의 거리 예술의 거리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를 한번 쭉 걸어보면서 구경을 해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 This room for 8 person mm-hmm. This is your bed uh-huh. Come to me, okay? Yeah, have a good day 스파시바 스파시바 지금 뭘 봤냐면은 렌즈 자판기 러시아에서는 렌즈를 자판기로 파는구나 참고로 제 시력은 -5.25입니다 펩시 민트 맛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콜라 맛 뒤에 민트의 상큼 알싸한 그 치약 맛이 올라와요.